믿지 못할 사람. 여우가 사냥꾼에게 쫓겨 달아나다가 나무꾼을 보았습니다. 아저씨,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거든요. 제발 저를 좀 숨겨주세요. 여우가 애원하자 나무꾼은 여우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. 잠시 후 사냥꾼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. 혹시 여우를 보지 못하였소? 아니요, 여우는 못 보았는데요. 나무꾼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손가락으로 집 안을 가리켰습니다. 사냥꾼이 나무꾼의 손가락을 못 보고 그냥 떠나버리자 집안에 숨어있던 여우가 나왔습니다. 여우는 나무꾼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려고 했습니다. 은혜도 모르는 여우로군! 나무꾼이 이렇게 말하자 여우가 대꾸했습니다. 날더러 은혜를 모른다고요? 당신의 말과 손짓이 틀리다는 걸 사냥꾼이 알았더라면 나는 벌써 죽고 말았을 거예요.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게 부끄러울 뿐이에요.